그래서 진행을 해가지 있게 만들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좀 시상사하겠습니다. 대중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일은 특히 제가자분들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이런 자리에 열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특히 특정승을 그러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만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느라고 본론을 못하셔라.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는 그것보다 더 쉽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발언하시는 분에게만 잠깐 인사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대변에서 하셨으니까 아무튼 그런 인사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하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바로 본론을 얘기를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말을 제외하고는 오늘 자리에서 누구든지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말씀을 한다면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이나 또는 주제에서 너무 도사한 말이나 또는 건전한 비판이라는 비난을 하기 위한 지나친 비난은 이러한 것들만을 제외하고는 정말 오늘 자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걸 담아주시고, 단지 우리가 훨씬 편하게 얘기하게 상대를 중도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만 하자면 오늘 자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으로부터 보내주시고 하실 때 우리 누구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하시다면 그리고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랑곡을 위해서 그런 참여하고 오셨는데 대중이 많아서 밖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도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인프라 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큰 회사를 위해서 청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밖에 계신 분도 계신다면 그 얼굴에도 와닿아 오셨는데 이 문 하나가 장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신 분께서도 질문하시고 싶거나 또는 제기하실 경위가 있으시면 밖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신 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살 스님이 만든 것도 또 토론 사이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가 목적한 계신 분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보살 스님께서 금강경의 본문을 가지시고서 금강경에서 나타난 사상을 토대로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반성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각 부분 부분마다 점검이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제기해놓으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 여러분께서는 이 주제별로 논의의 주제가 무엇이든지 제기 가능하십니까? 반하시면 가령 예로서 첫 번째 주제인 금강이 불교의 소위 경전을 탈환한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봅시다 하고 논점 제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 제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논점 제기와 의견 제시 활발히 또는 반론도 더더욱 가능합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제 첫 번째 금강의 정말로 오늘날 불교의 소위 경전으로 탈환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살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서 우선적인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첫 번째, 초기 대승 경전이기 때문에 후기에 완성된 대승의 사상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강경 속에 대한 선물도 또는 그의 성사님께서 또는 그 경 자체에서도
대승보사의 정신, 다시 말해 중세무제나 외투를 전포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위 경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반응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조계종이 시선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경쟁으로 금강위원을 택하고 있는데요. 선가에 계신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이렇게 주시면서 토론에 말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님에게 조금 더 귀한 설명을 듣고 대중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금강경이 소위 경전으로 정해질 때는 뭐 그런 대로 소위 경전으로 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뭐 사회의 어떤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변화에 따라가는 불교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변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선도할 종교로서의 불교, 그 불교가 의지해야 할 경전, 그렇다면 책무가 너무 크죠. 해서 금강경을 보고 또 그 외의 경전과 선종 어록을 봤을 때 저는 금강경이 좀 부족하다. 불교라고 하는 그런 정말 풍부하고 다양한 사상과 어떤 그 실천 수행 내지 삶의 지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 금강경에서 그 제시한 몇 가지 그 교훈으로서 하나의 그 소위 경전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해 봤습니다. 다양한 문제, 저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정법 불교를 모색하기에는 금강경을 수행경전을 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과연 이상적인 정법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의문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초기 대승경전과 후기 대승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초기 대승경전은 후기 대승경전과 비추어서 대승의 사상을 강력하게 또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다고 한 것인가. 이런 점도 의문이 될 수가 있겠군요. 또는 이제 그 초기 대승경전과 후기 대승경전이 초기 후기의 대승불교가 정신에 있어서, 근본 정신에 있어서 과연 차이점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아니,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던져드린 겁니다. 아까, 예, 저쪽에 마이크, 중간에 배달한 마이크 배달하는 식품 있죠? 네. 고사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온 이민호라고 합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선 것은 많은 분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고개를 아마 먼저 여섰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주체 측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야당 법석의 주제가 정법을 모색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주제는 상당히 속까지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정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면 지금까지는 무엇이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비법 속에서 헤매고 살아왔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이 과연 소위 경전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이러한 말을 꺼낸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경스러운
그러니까 외양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창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소위 경전으로 정해져 왔고 금년 초에 다시 종단 차원에서 표준 금강경까지 제작해서 현재 큰들님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신다, 방문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사실 이제 와서 타당하느냐? 이미 표준 금강경까지 제작된 이후에 지금 와서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왜인지 하는 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어떠한 그런 논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거장님께서 아주 강력한 질문 두 가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도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상 야단 모습입니다. 과연 자기가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자기가 만나면 그들은 그런 정법 욕설이냐, 아니면 비법을 그동안 하고 있었느냐 하는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이렇게 대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본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 그동안에 쭉 건강경 수행경을 해서 불사작업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야 그것의 시기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거는 문제제기하신 목사님께 해보고 먼저 첫 번째 질문 이 자리에 정법을 모색한 자리가 아닌 그 점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라는 것과 더불어 이 자리에 정법을 모색하고 되는 본래 취지와 의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행복스님이나 도복스님께서 어디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도복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어쩌면 부처님이 출연하신 것부터가 부처님이 출연한 당시 그 시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일에 가야 삶의 문제에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고 혼미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길을 제대로 열어보이고 그런 길을 제공할 수 있고 안내하기 위해서 사실 부처님 오신 거죠. 따라서 부처님 오신 이후 오늘날까지 적어도 불교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에 놓고 살린 분들을 고민하는 이 불교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정법 불교를 어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실은 정법 불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너무나 견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모순과 혼란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매 상황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불교가 뭘까? 중이 가야 될 길은 정말 어떤 길일까? 인간이 정말로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화두를 갖고 끊임없이 그 길을 모색하고 천착해야만 불교가 시대에 살아있는 불교, 불교가 자기 진면목을 제대로 구현하는 불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서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치열하게 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한 이런 모색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뭐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발언자가 나설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싶다면 왜 제가 인사할 때는 박수 안 쳐주시나요? 꼭 맞습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반론하시거나 제언하신 의향 있으신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족한 것은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은
자리 가지고 계신 자료식 10쪽에 보시면 취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취지문을 읽어보시면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고 하는 것을 풀어서 잘 적은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제기하신 문제가 방금 얘기와 거래되신 것입니까? 방금 지금 정보글을 모색한 것에 대한 문답에 예. 말씀 듣고 그럼 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차례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께서 이렇게 마음을 내시가지고 보시는지 얘기해 얼마더라도 용서를 해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열린 성함에 이제 몸이 큰 스님을 도우시도 이렇게 이제 조임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안 열린 안 움직이는 선원에서도 조실로 이렇게 이제 추대가 되셔가지고, 조실들을 이렇게 배우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겠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이제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한 그런 이제 내용과 또 이제 관련이 있고, 제가 도의금증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과 이제 며칠 앞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안경결제가 사실은 1754년도에 송환사가 옆에 성암사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1700명 대중이 모여가지고 3월 9일부터 해서 4월 달까지 그건 한 20일 이상이 개최가 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방암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해보면은, 오늘날 이런 안연결제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도움되다고 생각하고, 개최한 선생님께도 이제 아주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드리는데요. 2002년 동가 금강결제를 시상사에서 하면서, 금강연의 핵심을 삶을 이제 협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신문을 이제 보니까 요번 협회에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시면서 건강경의 핵심을 모든 존재를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동체 대리심이 건강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열린 수원된 열중 스님께서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건강경의 핵심을 깊게 그런 걸 하셨지만, 한 제자들이 중생들을 도보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삶을 이제 척파하고, 고정적인 관념을 이제 척파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촉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건강경에도 삶을 척파하는 것이 이제 완전한 그런 지혜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한 완전한 지혜에서, 노주상 보시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법주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대사회적인, 약한 자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실천행위, 보살행위 이제, 응급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건강경의 핵심은, 삶을 척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불구하고, 열중스님께서 이제, 동시 대립이라고 이제 하셨을 때는, 이 건강경이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사상이 이 사회에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간파를 이제 하셔가지고, 아마 가슴에서 이제 우리 나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주선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응답을 이제 하시고 질문으로서 이렇게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세암사에, 1700명 대중이 모여가지고 20여일간 결제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세암사 대회의 명칭이 화음대회입니다. 화음대회. 그때까지만 해도 1754년을 전후해가지고 100여 년간을 그런 화음대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상 수입을 이제 주로 했던 그 밑에 문화생들이 대부분 이제 생사잖아요. 그래서 생지금 분야에서도 바람을 갖다가 그때 이제 내세우면서 물론 이제 그 당에는 바람만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교감목을 이제 다리를 뭐 했죠. 많이 좀 시켜집니다만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100년간을 이렇게 이제 과학을 휴방하면서 그런 대회를 이끌어가고 이제 해낸 것이 나중에는 금기까지 떨어지고 해가지고 1899년 경선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거의 불교가 이제 망하다시피 아주 이제 전락을 이제 하고 마는데 그다음에 어떤 이제 과학을 휴방하고 아들 것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어떤 조용당에서 이런 남녀의 소위 경영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중국한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왔습니다만 2002년도에 시상사에서 논란을 하면서 남녀의 핵심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이제 멸종수님께서 정리를 한 것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이제 현실적인 어떤 이제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놨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기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아시다시피 11개 종당이 7개 종당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2개 종당으로 또 이제 통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묻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문정왕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서로 양용으로 이렇게 다시 그 부활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조선공단에서 이 소득경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승리 양도로 만들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조선공단에서 대충 당하고 했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종단 사원에서 상장을 이제 영천하는 그런 어떤 일부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공감의 문제점이 되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이제 많이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경전들 종당에서 이제 소개되는 상황들 그런 경전들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그 대안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이틀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회사에 강사로 계시는 변석승 모습이셨습니다. 네. 저 시상사 활용해서 2001년도에 김강경 간경결제를 했었거든요. 그 간경결을 동의되는 것조차 아니었습니다만, 사회 첫파 김강경 신사에 간경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있어서 그 자료실에 용산의 요준신 고수님께서 동체를 치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다. 또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밝힐 것은, 동체적인 식으로 공간의 핵심을 밝힌 것은, 야간 법사에 참여하신 모든 법사 스님과 공통된, 합의된 결론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한 분의 의견으로 변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기하신 두 번째, 이민호사님께서 제기하신 두 번째, 그동안 금강경이 조계경 수입운동을 오랫동안 지켜줘왔고 이번에도 금강경 가르치신 교재로 불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사수경이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의도한 오신 데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보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금강경이 소위 경전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불교는 금강경이 금강경, 화엄경이 화엄경 이렇게 경전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이미 뭐 선불교고 화엄불교고 법화불교고 금강불교고 다 아는 입장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또 수행하고 있는 또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숫자적으로 대강 우리가 짚어볼 때 사실은 선불교를
우리는 뭐 조계종은 선불교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또 혹은 통불교다 말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한 가지라고 정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하게요. 또 내가 파악한 바로는 밀교적인 성향이 한 20-30%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통불교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깝지 않는가. 하나의 경전을 정해놓고 그 경전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익히고 있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불교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청사진을 그려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그 소위 경전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무래도 금강경은 좀 치우친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 선불교적인 그런 그 냄새도 약간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뭐 한국불교는 선불교다 할 정도의 그런 그 선의 세력에 비춰볼 때 사실은 선불교 그런 금강경은 대단히 약하고 또 제가 이제 보살행을 상당히 역설을 했습니다만은 불교가 할 일은 정말 보살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을 때 그 보살행에 대한 것이 금강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른 경전은 뭐 화엄경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4분의 1 내지 3분의 1에 가까운 입법개품 그것은 선제종자가 53명의 선식을 칭전할 때마다 하는 소리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자나깨나 보살행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곧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이고 어떤 면에 보살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많이 이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요컨대 이제 바람직한 불교가 보살행이라면은 그런 입장에서는 또한 금강경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서 뭐 이런 아주 정말 자유로운 야단 법석에 이럴 때 한번 평소에 생각했던 거 제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견을 지금 고사님이 지적했던 그런 고견도 이렇게 들어보는 게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실은 교과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생활에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개 정해지거든요. 소위 경전이라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이고 보다 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새로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근래 그 저기 표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뭐 우리 선사 스님들이 금강경 소위 경전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게 연연해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변화의 종교다 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가 불교의 아주 특장입니다. 특별한 아주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한 번쯤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결부되어진 얘기인가요? 아니요. 네. 아까 그, 예, 동시대비신은 금강경의 신이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방금 그, 어사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래서요. 아까 우리 현석 스님이 이제 우리 금강경을 동체 대비로 파악했는가 그 질문이죠?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불교시를 얘기할 때 자리 이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문제냐 아니면 이타가 문제냐 그럼 이타가 더 중요하냐 그거는 자기가 더 중요한 이런 걸 갖고 들으니까 갈등도 하고 또 논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대승불교의 어떤 뭐 실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리가 곧 이타가 되고 이타가 곧 자리가 되는 적어도 중등무진연교라고 하는 불교 연교를 봤을 때는 자리가 곧 이타가 되고 이타가 곧 자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동시적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고 동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강경의 정동문 내용을 보면 정동문 내용을 보면 무생명을 열반에 들게 한다. 그리고 한중생도 열반에 든 바 없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생을 열반에 든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난 그걸 복체대비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생도 제대로 바 없다는 말을 표현하면 뭘까? 그건 유상이라고 봤죠.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을 그동안 그런 공도를 마신다. 또는 뭐 제의기를 열어버린다. 이런 식 성격을 주어 남이 되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않고 오히려 동체대기와 무주상승이라고 규정이 들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자리라고 이타가 되고 이타가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그 진정한 보살행의 어떤 실천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경을 이런 관점에서 봐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제제기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소위경전 이야기 그건 사실은 오늘 우리 조실씨께서 이 소위경전 문제를 언급하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건 정말로 참 스님의 마음이 아 절실했으면 이것을 건들까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그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감히 입을 떼기 어려운 그런 조심스러운 어떻게 보면 겁나기도 한 그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스님의 한국 불교를 아끼는 그 마음이 아마 워낙 절실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모두 넘어서서 이걸 제기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조실스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지 않습니까? 대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부처님 멸후 한 5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거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대승불교죠. 어쩌면 새로운 경, 대승경전이라는 새로운 경전들을 편찬해낸 것이 대승불교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가히 뭐 정말 천지가 개득하는 교단인 거죠. 따라서, 오늘날 조계종남도 오늘의 현실과 그리고 21세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고, 21세기 미래 사회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경전, 소위경전을 뛰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전 열어놓고, 마치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새로운 경전을 편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원력으로 오늘 한국불교에 대한 활짝 열린, 대문만, 이런 입장에서 그런 화두를 던지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종교의 지혜를 모아서 보다 더 바람직한 새로운 내용들을 모색하는데, 그럼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런 것들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 제기된 건 정도만 첫 번째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금강경 소위경전으로서 부적절함에 대한 말씀만 나오지 금강경 소위경전으로서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나는 적합한 경전이다. 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선약이 있어가지고 먼저 결혼하신 분을 옮기고 다음 분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국불교의 스님으로서 스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경전을 하고 있는 금강경에 관심도 많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기 큰집께서 소위경전 자체를 타당한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셔가지고 저희 생각을 저도 평소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왔기 때문에 잠시의 생각을 한번 필요해 볼까 합니다. 소위경전으로 조금은 조금 약하다. 적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소위경전을 해서 안 된다 소위경전으로서 어떤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술적으로 어떤가 학문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그냥 토론식으로. 간단하게 저도 우리 컨셉의 생각에 거의 동조하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가지고 조금 그런 걸 한번 드러내볼까 합니다. 금강경이 역사적으로 편찬된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확실한 배경은 없지만 그동안에 여러 학자들이 추정해가지고 금강경 어떤 본문 안에서 그 내용에 의해서 금강경 대략 어느 시기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것이 편찬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책을 보고 내용을 보고 저도 생각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불멸하신 지 한 500년 뒤에 소위 대승불교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대중운동 저는 어떤 사회공익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불교운동이라기보다도 어떤 정신운동이 아닌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부처님 제자들이 하신 것은 매일 절에서 수행하는 일과가 아까 합성과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합성과 명상에 수백 년 동안을 수행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그 내면적인보다는 외향적인 어떤 그 가식의 성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고 또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이 부처하신 대로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해가지고 탑을 그리라고 그 탑을 예배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신도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기록적으로 그런다든가 외향적으로 그러는 이러할 때 대승불교는 소위 부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하는 메시지가 속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대중운동이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자부보다는 금강경 내용 속에서 상자부의 소중 사과 성인의 그러한 증득하는 사과를 사과의 내용을 모양을 외향적인 모양을 비판하는 것도 나오고 또 500년 뒤라고 하는 마르세 부처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제대로만 깨우치면은 무관하다 아니다라 삼가 삼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 때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부처님의 정신을 사회 전반에 그 정신을 그 기본적인 정신을 한번 깨우치고 도출해내기 위해서 편찬된 어떤 지침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소위경전이라고 하지만 제가 경문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 어느 스님에 의해서 또는 어느 종단에 의해서 오늘부터 우리 종단 또는 우리 불교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해서
이걸 수지독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예는 벌써 없었던 걸로 지금 안다. 근데 일조 스님 이후로 금강의 어떤 그 내용에서 물론 일조 스님은 그 내용에서 깨우쳤습니다. 우리는 또 똑같은 눈으로 금강경의 내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어떻게 뭐 각폭한지 아니면 또 절박하지 못한지 그 말을 읽기는 해도 일조 스님처럼 우리는 들으시지 못하고 그냥 내용 이해로만 넘어가고 맙니다. 근데 그 이후로 스님들의 전사나 우리 중국의 불교가 중국에 유입돼가지고 선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스님들의 정서가 육조 스님의 깨우치시는 그 기연에 그 힘입어가지고 금강경을 그럼 전통적으로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다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금강경을 이렇게 많이 독성을 해볼 때 매일 내용이 상당히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같은 말의 중원문 같은 내용들이 많이 적혀지고 또 어떤 유통문에 해당하는 이경전을 수지독성하면 어떤 것보다 낫다. 100배, 1000배, 만배 낫다. 헤아릴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다. 이러한 것들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여러 번 등장하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금강경을 우리 전체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통불교적인 실제로 부처님의 사상이 지금 현 시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며 우리들이 어디를 가기 원하는가 이걸 한다면 금강경을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은 중국에서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된 전통적 번역된 것을 지금 다시는 한글로 해가지고 표준본을 만들었다고 만드는데 어쩌면 너무나 편향적이고 딱딱하고 또 지금까지 그 번역이라든가 또는 강의하는 그 내용이 한문본이기 때문에 한문의 어떤 도식적인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물론 그 당시 외향적으로 흐르는 불교가 불교 정신이 외향적으로 흐르는 기복으로 흐른다든가 또는 뭐 그때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주수 성기는 어떤 풍습적인 어떤 그런 배 흐른다든가 또는 깨우침에 대한 과정을 하나의 그 캐릭장꼴라 하듯이 이러한 어떤 외향에 지우치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기원정신 이 세상의 이 세상 만법은 오로지 인연에 의해서 수용법에 의해서 그 인연은 매력도 하고 생기기도 한다. 이걸 또 우리들에게 고치시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 당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타당한 말일지라도 그 생겨나기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이 있게 마련이고 이것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완전히 꽃을 피운 완성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처음 발생했을 때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원시적이고 좀 더 현학적이고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소외된 보기에는 좀 너무나 미약하고 조금 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네, 또 이제 너무 길게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볼까요?